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타지마할은 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져온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약 1,000마리 코끼리가 대리석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. 그만큼 대규모 사업이었으며 수만 명의 노동자와 장인의 노력이 필요했어. 가장 놀라운 부분은 타지마할의 완벽한 대칭이야. 영묘 첨탑 및 주변 정원을 포함한 전체 단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. 이러한 완벽한 대칭성에 의해서 실제로 보면 공중에 떠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고 해. 또 흰색 대리석 표면에 새겨진 아라베스크 그 문양 등 복잡한 패턴과 보석을 활용한 섬세한 삼감 작업은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더해